안녕하세요. 지벤트 골프단의 김현명 프로입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국가대표를 거쳐서 2003년도에 KLPGA에 입단을 해서요. 네, 현재 20년째 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미디어 프로 생활을 하면서 김영성, 노승열, 강다나, 강소율 프로, 그리고 마이카 로렌신, 조우평, 장희민 프로와 함께 지벤트 골프단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벤트 샵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골린이 탈출 1대1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벤트 본사에서 샵 대표님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로 계속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선정됐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곧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레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벤트 골린이 탈출 1대1 레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갈까요? 굿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만 1년 치시고 90대 치신다고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네. 이름은 이대식, 40살입니다. 자동차 관련 썬팅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지벤트 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프 이제 레슨에 앞서서 구려가고 네. 좀 이런 네. 뭐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요즘 아무래도 좀 네. 유행이다 보니 네. 주위에 친구들이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술 먹고 스크린 네. 가서 치다가 네.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네. 지금 시작은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아, 만 1년. 레슨은 네네. 꾸준히 받고 계시나요? 네, 그냥 실내 연습장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골린이 탈출 1대1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제가 스윙을 좀 봐야겠죠. 좀 네.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네. 네, 편안하게 더 레슨을 잘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네네. 확실하게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윙 보여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만 1년 치신 거 비해서는 스윙이 너무 좋으세요. 아무래도 네. 이제 혼자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레슨을 좀 꾸준히 받으셔서 그런지 네. 스윙은 굉장히 예쁜데 지금 보면은 약간 컨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잘 친 거 같은데 소리가 탑볼 맞는 소리가 네.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좀 팔 따로 몸 따로 리듬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쓰이는 시간이랑 체가 네. 오는 시간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네. 몸이 먼저 가고 팔이 뒤늦게 지금 좀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프로들도 계속 라운드를 하다 보면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 무조건 스윙을 줄여요. 네, 스윙을 줄인다는 네네. 게 백스윙만 줄이는 게 아니고 네. 약간 L2L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어깨에서 어깨까지만 스윙을 하면서 몸에 이제 리듬을 맞추고 다시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깨까지만 왔다가 어깨까지만 오게 되면은 몸이 움직이는 시간이 지금 네. 팔보다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맞춰질 거예요. 네. 그래서 공 치면서 바로 네. L2L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냥 몸의 리듬은 그대로 가시고 팔만 줄이고 쭉, 쭉. 그렇죠. 네, 피니시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네, 어깨까지만 들고 투. 그렇죠. 아까보다 네. 탑이 맞는 게 조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몸이 쓰는 타이밍이랑 팔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장에 처음 왔을 때 풀스윙을 다 하지 않거든요. 프로들은 네.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그냥 하프스윙만 했다가 그 다음에 네. 어깨까지 들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풀스윙을 해요. 그래서 줄이고 한 다섯 개 정도만 더 쳐볼게요. 탑을 아까 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줄이면 제가 꼬임이 네. 생기기 위해서 더 올렸던 건데 네네. 그러면 그거를 꼬임이 네. 없어지거든요. 자,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세요. 네. 손이 네. 조금만 가고 몸이 꼬이면 많이 꼬여요. 근데 지금은 팔이 많이 올라가면 꼬이는 네. 게 아니라 오히려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몸, 팔로? 네, 팔이 많이 올라가는 건 꼬이는 게 아니라 몸이 네. 많이 꼬이는 게 꼬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보세요. 팔이 한없이 올라가면 몸이 안 꼬여요. 네. 근데 팔을 여기다 두고 몸을 꼬아보세요. 걸리죠? 걸리는 곳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몸으로 돌려보세요. 네. 돌려보세요. 계속 돌려보세요. 계속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꼬이는 게 아니라 네. 팔로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꼬임을 위해서는 팔의 동작을 줄이고 몸의 동작을 조금 더 늘리셔야 돼요.
자, 팔은 리드만 해주고요. 몸이 꼬우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제가 스윙을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이제 하체가 리드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내 스탠스 안에서 리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많이 나가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0개 중에 2개는 생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오른팔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칠 때도 오른쪽에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들었다가 팔을 펴서 공을 치셔야 되는데 지금은 네.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세요. 어깨가 공을 지나서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어드레스 때 위치로 와서 팔을 딱 피게 되면 임팩트예요. 이렇게. 그럼 치고 돈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치고 도는 건데 그 굉장히 찰나의 순간인데 어쨌든 네. 오른쪽 어깨는 오른쪽에 있어야지 절대로 공 쪽으로 나가 있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몸이. 임팩 순간에. 그렇죠. 아, 임팩 네. 순간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쉽게 하시면 되냐면 올렸죠? 네. 그러면 팔을 피세요. 팔을 피면 공까지 오잖아요. 네네. 네. 어깨는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팔이 안 펴지고 공을 치려고 하면 어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린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놔두고 팔을 피면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백을 들었다가 팔만 펴보세요. 그렇죠. 다시 백스윙 해보시고 스톱. 이 상태에서 팔만 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깨가. 아, 임팩트 때. 네, 임팩트 때. 팔만 쫙 펴서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쳐도 정말 칠 때는 확 자연스럽게 나가거든요. 팔을 접었다가 거기서 팔을 피면서. 그렇죠. 훨씬 좋아요. 그러면 네.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면 하체의 움직임이 약간 줄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체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체가 꼬임을 지나서 약간의 스웨이가 생기고 있었어요, 지금. 네, 근데 그 스웨이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하체가 많이 잡히죠. 네네. 네, 아까보다 확 틀려졌거든요. 네. 좀 좋아요. 다시 한번 네, 팔을 쭉 접었다가 네, 몸 놔두고 팔을 펴서 그렇죠. 네. 자, 이제 팔을 피고 치면서 자연스럽게 쭉 피니쉬를 해보실게요. 이거 돌아볼까요? 네. 쭉 올렸다가 탑에서 팔만 피고 그렇죠. 좋아요. 굿.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좀 잡히죠. 그러니까 잡는다는 개념보다 네. 보세요. 내려가서 공을 치지 말고 그냥 펴서 치세요. 그러면 그냥 잡혀요. 약간 서서 치는 느낌 같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갔다가 내려올 때 네. 팔이 다 안 펴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쳤거든요. 어깨가 네네. 내려가서 네네. 그게 아니고 어깨 놔두고 팔을 펴서 친다라는 느낌. 자꾸 몸을 잡으려고 하면 좀 약간... 불편하거든요. 거기서 팔만 그렇죠. 네. 네. 아무리 몸을 쓰는 운동이긴 하지만 네. 팔을 써야 돼요. 골프는. 네. 그렇죠. 오른팔을 툭툭 피면서 굿.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네. 네, 더 많이 받아드리고 싶지만 또 많이 한꺼번에 배운다고 이게 네.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셋업이 중요하다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또 지벤트 필름 유튜브 이제 또 앞으로도 레슨 계속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또 구독하면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벤트 필름 구독! 좋아요! 네, 다음 편에 만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뭐야. 다음 편에 만나요.